안녕하세요. 복전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영상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마돈 SLR7 모델이 딥스모크 모델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반적인 마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90만원을 적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제조 년월이 23년 7월에 제조가 된 대만에서 건너온 트랙 마돈 7세대 SLR7 울테그라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원래 판매가는 1380만원인데요 이 색깔에 한해서만 12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녀석은 대만에서 생산하는 모델이고 양산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스테이 쪽에 프로젝트 원 마크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운튜브 쪽에도 메이드 인 USA라는 마크가 있지 않고 타이완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모든 구성이 그리고 프레임까지 마돈 7세대 SLR7과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마돈을 구매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색깔은 딱 한 컬러입니다. 지금 이 딥스모크 무광 블랙 컬러고요. 50 사이즈, 54 사이즈, 56 사이즈, 58 사이즈가 아주 소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